성우 형 그래서 어딘데요 지금? 아직 집에서 준비하고 있을까? 어 나왔다. 아 재밌었는데. 언니 나오다가 되게 좋아하네. 아 신동우 형 오늘 또 뭐 참 카메라 들고 가서 또 이상한 거 하겠네. 오늘? 그 헤어 형 형이랑 길종선 뭐 노래 시키고 또 하고 있겠네. 뻔해. 거긴 텐션이 너무 높아. 억지 텐션이야. 억지 텐션. 요즘에 시청자분들은 억지 안 좋아하신단 말이야. 눈살 찌푸리시네. 그런 가식적인 모습을 안 좋아한다니까. 우리처럼 일상처럼 이렇게 일상, 해야지. 자연스럽게. 아, 또 억지 텐션 또. 아니, 근데 많지 않다고 했어. 분량이. 자, 다들 준비됐지? 뭐야? 우리가 분량 다 뺏어가야 된다고. 지금 우리 규현이 거에 우리가 좀 얹혀가는 느낌이잖아. 그러니까. 그렇게 말고 우리가 메인이 되는 걸로. 그러니까 맨날 껍데기로 맨날. 지금 껍데기 더 많이 나오는데. 아, 그러니까요. 이번 기회에 요거 잘 해가지고 잠시 고정을 노려보는 것 같아. 파이팅 하고 싶다. 근데 재밌게 산다 진짜. 정선이 왔나? 진짜 이렇게 되냐? 아 얘도 끼 많은데.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. 아 이상해 왔어. 정선이 하나도 뭐 안 바르고 왔지 쟤. 야 메이크업 왔어 왜? 야 샵 갔다 왔어야지. 준비가 안 됐구만. 아니 보다 보니까 이쪽 팀도 재밌는 것 같아요. 이쪽 팀도 재밌는 것 같아요. 규현 씨 표정이 되게... 점점 안 좋아지시는데. 무덥밥은 안 먹을게요. 같이 하겠습니다. 잠시 지금. 아니 규현 씨 요리가 더 많이 나와. 아 신동구 보여줘. 아 뭐야 이게. 신동구. 신동구. 이거는 백파도에서 볼게요. 무덥밥인가? 순정이 녹을 때까지 끓이는 거구나. 소화 잘 될 거 같아. 완전 달달해요. 맛있겠다. 와, 너무 맛있겠다. 아, 세팅 제대로 했네. 아, 진짜 아침에 저렇게 차려면 시간 오래 걸리는데 대단하다. 아니, 이게 특별한 날에 차려 먹는 게 아니라 매번, 매번 이렇게 아침에 한 끼를 이렇게 정성스럽게. 아, 짜다. 내가 만들었지만. 아, 맛있었겠다. 너 배신. 아, 맛있겠다. 맛있어? 노 배신.